안녕하세요. 롤비디오입니다. 이번 상대는 SM플레이 아니 그 사슬을 들고 있는 사일러스죠. 자, 여기서 사일러스를 상대할 때 W 스킬만 조심하면 돼요. W 스킬 효과가 이게 사일러스 피가 40% 미만이면은 1.7배 정도 회복량이 증가합니다. 와, 누가 봐도 정말 사기죠, 진짜. 신챔 사기보다 낫다. 아유. 자, 킬 각이죠. 궁, 큐 쓰면 바로 죽습니다. 와, 이렇게 멋있게 잡았다. 자, 솔킬을 따면 이렇게 팀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사기가 올라가면 패배하게 됩니다. 자, 역시 첫 게임은 지고 시작하는 거죠. 알아요. 역시 핑도 없이 말도 없이 인베라는 걸 다들 알고 있죠. 자, 불크가 과연 여기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깡통이 되느냐 한번 보죠. 자, 시작부터 채팅창이 참 아름답죠, 정말. 아, 레드 좀 봐주지. 아, 시브루. 아, 그라가스님, 저도 시브루를 좋아합니다. 아주 많이요. 이 뭔 개소리야! 자, 이제 3렙이죠. 슬슬 들교 걸어봅니다. 아, EQ, 평타, WQ. 어, 뭐야? 내 피 어디 갔어, 대체? 자, 이거 다 계획이 있던 겁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라가스 지금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이거 그라가스 올라오면 무조건 킬 각입니다. 자, 킬 따는 모습 한번 보시죠. 자, 아주 쉽게 킬 땄죠? 와, 이거 라인전 또 말리나 했네. 다행이다, 진짜. 와. 자, 여기서 팁은 탈론이랑 싸울 때는 숲을 들어줘야 돼요. 괜히 물 속성 들다가 원콤 맞고 역으로 죽어요. 자, 여기서 왜 숲을 해야 되는지 좋은 예가 나옵니다. 자, 탈론이 궁이고 저도 은신이기 때문에 둘 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탈론이 완전 손해죠. 아, 내 눈! 와, 방심하고 있을 때 불크 그랩 뭐야. 아. 자, 이렇게 불크형 몸빵 테스트 끝났고, 자, 탈론 솔킬강 나왔죠. 자, 미니언에 EQ 쓰면 죽습니다. 자, 이렇게 킬 못 치면 안 돼요. 이런 콤보를 알아두셨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쓰시면은 아주 유용합니다. 자, 이렇게 미드가 5-1-0 하면은 상대편 미드가 이렇게 멘탈이 터지죠? 이렇게 멘탈 터지는 걸 보고, 아, 이번 게임 무조건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게임에서 지게 되죠. 미드 차이, 키아나 갭이 개환할 때 이런 얘기 들어도 하나도 화 안 납니다. 아, 팁은 진짜. 아, 아칼리 상대할 때는 3렙 전까지는 무조건 살려줘야 돼요. 피 관리하면서. 아칼리가 1-2렙 때는 아칼리가 유리한데 3렙부터는 키아나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피관리 잘해주고 살려주면 됩니다. 자, 원래 이거보다 더 딜교를 이득 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딜교를 해도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은 키아나가 성공권이 있기 때문에 아칼리는 6렙 전까지는 성공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솔킬 딸 수 있죠. 자, 여기서 그냥 아칼리한테 EQ, WQ 하면은 그냥 딜교 완전 이겨버리죠. 왕 개쩐당. 자, 이거 아칼리 풀 빠졌죠. 집에 안 가면 이거 킬각입니다. 파워 골드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리신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죽이면 됩니다, 그냥.
아주 쉽게 땄죠? 자, 바텅 터치로 아칼리가 바로 오네요. 자, 칼리 아주 무섭게 따라오고 있죠. 자, 당황하지 말고 숲을 쓰고 위로 풀을 써줍니다. 자, 다 예상된 무빙 쉽게 땄죠. 이렇게 미드가 정글도 따주고 로밍으로도 킬을 내고 미드는 솔킬 당연한 거고 이렇게 따주면은 팀원이 감탄을 하죠. 와, 키 하나 지르는데 개멋있다, 섹시해, 프로게임. 이렇게 본인이 캐리를 하면 됩니다. 팀 운이 안 좋아도 캐리를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와, 게임에서. 드디어 이긴다 진짜. 와, 팀은 진짜 기도 메타시.